네, 안녕하세요. 길벗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3와 고2 어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2등급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예전에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과 좀 다른 좀 차별적 대우 또는 오늘날의 그 환자의 그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위한 것보다는 즉 회사의 병동의 일 이런 것들이 좀 더 치중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간호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과 좀 차별되기를 좀 바랬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the slightest suggestion 이 부분이 더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그 아주 약간의 어떤 suggestion 제안이나 또 우리가 암시라고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약간의 이런 제안들 어떤 제안이냐 뭐 심지어 nurse administrator 즉 간호행정과장 같은 이런 간호사들이 그 medical work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러한 서제스천 조차도 아주 쏘는 듯한 그런 비난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대절에 지금 현재 쓰여있는 키포인트에서 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잘 쓰였느냐인데 이 문제는 딱 보면 첫 번째 이제 서제스천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이 서제스천이라고 하는 이 명사 다음에 있는 이 대절에서 이런 암시라고 하는 이 대절에서 지금 이 명사절에서 동격의 명사절에서 과연 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잘 쓰였느냐 이거 이제 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하민 선생님 서제스천의 뜻 보통 두 가지로 어떤 뜻으로 쓰이죠? 제안. 예, 제안과 또 예, 암시라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서제스천이라고 하는 이 제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동사들을 이 명사나 동사가 쓰였을 때 지금 이제 동격의 대절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이 명사절에서 과연 이 might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제대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은 보통 우리 최담 선생님 보통 이제 이 주의하는 어떤 우리가 동사나 명사 또 형용사 중에서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주장 제안. 네, 그렇죠. 동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장이라든가 요구라든가 제안과 같은 그런 동사들이 있고 또 명사 중에서는 뭐 suggestion도 있고 뭐 demand도 있고 requirement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형용사 중에서도 여기에 뭐 essential이라든가 이런 특수 형용사들을 쓰게 되면 명사절에서 이렇게 might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꼭 그것이 되는지 해석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suggestion이 단순하게 A는 B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면 꼭 should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A가 B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이 might는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통해서 좀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감정에 따른 어떤 충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뭐 인상이라든가 감동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go far as to say that 이렇게 이런 문장이 지금 키포인트로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 훨씬 좋은 안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서 지금 go far as to say that이라고 하는 구문이 잘 쓰였느냐가 되는데 뭐 상당히 좀 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금방 알 수 있는 구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심할 게 as to라고 하는 게 나오면 전치사로 늘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as to 다음에는 보통 정재훈 선생님 보통 이게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뜻이죠? As to, as for 전치사일 때 뜻이 뭐뭐에 뭐뭐에 관하여 예, 뭐뭐에 관하여 이게 전치사를 보통 이제 쓰일 때 보통 여기 이제 명사가 나와서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을 갖는데 이 구문이 이제 그렇게 또 잘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go far 멀리 간다 대디아라고 말하는 것에 관하여 그럼 약간 이제 해석도 어색해지고 하는데 이런 구문도 있지만은 또 어떤 표현이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런 김한비 선생님? 예. 네, 어떻게, 어떤 표현이 있죠? 예, 그건 뭐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좀 구별해서 알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so far as to 부정사 쓰게 되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한다. 심지어 여기까지 나아간다. 뭐 심지어 뭐뭐까지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 이제 to 부정사 쓰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해석상에 지금 뭐뭐에 관하여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뭐 대디아까지 심지어 생각한다 또는 말한다의 표현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감정이 상당히 오늘날도 중요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나 사고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뒤집죠. 어떻게 뒤집냐면은 그렇지만 꼭 감정을 따라가게 될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 doubt.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게 당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추가적인 감정의 그런 신뢰들을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냐, 어떤 감정들이냐. 만약에, 지금 이제 가정법이 쓰이고 있어요. 만약에 따랐다면 또는 따라줬다면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감정대로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그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은데 그 감정대로 따라갔다면 지금 이제 그 운동도 해야 되고 살도 빼야 되는데 만약에 감정대로 따라가서 내가 이걸 먹고 싶으니까 먹었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큼 좋은 안내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를 들면서 그런 예들을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다 이런 예문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가정법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if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가정법 구문에서 지금 분사구문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따른다면 따랐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에게 뭘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되어 있는데 가정법 과거 지금 현재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ould 플러스 지금 현재 caus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썼는데 현재 이야기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발생했을 것 시켰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caused, 즉 현재 상황에 대한 예를 드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서 가정법 과거 여기서 좀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한 가정을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으로 써야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이제 그 11월 달 모의고사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상당히 이제 부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이상한 용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대중이라는 말을 상당히 수치스러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여기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미국에 상당히 이제 부가 많은데 이러한 그 private wealth가 사적인 그 재산 또는 부가 결코 사용되고 있지 않답니다. 뭘 구매하는데 사용되지 않냐면 ostentatious 자기 과시적인 어떤 그 웅장한 또는 어떤 큰 것들을 구매하는 데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대요.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Great money 큰 돈은 자유를 산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사냐면 not to mingle indiscriminately with those of inferior resour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ferior resource를 가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자기의 지금 어떤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출처가 다시 죄송합니다. 자산이 그런 열악한 자산을 가진 사람과 무차별적으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를 산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 쓰이고 있는 지금 도우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의 대상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단수면 대수로 받고 이제 복수면 도우스로 받아주는 이 도우스가 과연 문장 내에서 적절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따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에서는 도우스하고 대시라고 하는 이 대명사에서 지금 복수로 좀 잘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 문장에서 비교의 대상이 지금 이제 단수면 대수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역시 해석을 좀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문에서 지금 이제 sugges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한 A가 B라는 암시 또는 A가 B다라는 제안이라면 우리가 보통 should를 쓰지 않고 거기에 맞는 시제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약간의 제안조차도 어떤 제안이냐 몇몇 간호사들은 지금 메디컬 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더라도 아주 신랄한 그런 비난이 쏟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럴지도 몰라라는 might 추측의 조동사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1번에서는 might라는 조동사를
당위성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보고 should로 혹은 should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암시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제안조차도 어떤 제안이냐? 간호사들이 메디컬 워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지도 몰라. 이건 제안이 아니겠죠. 여기에서 메디컬 워커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안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감정이 생각보다도 더 훌륭한 안내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구문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고 해야 문장상으로 적절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한다는 영어로 go far as to say that 에서 go하고 far 사이에 go so far as to 부정사 구문으로 고쳐주면 자연스러워지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투부정사는 지금 잘 썼고요. 지금 보통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냐 또는 투를 또 전치사로 이해해서 동명사로 쓰느냐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동사는 잘 썼고요. 내용상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so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 if가 지금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가 사실 알 수가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재 따라진다면 고통을 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그걸 따랐더라면 고통을 야기했을 것이냐 이렇게 판가름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지금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신뢰를 드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가정이 아니라 가정 지난 일에 대한 가정, 그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우드 다음에 have 플러스 pp를 써야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would cause를 have caused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으로 써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장을 가보면요. 이 문장은 지금 현재 주어가 great money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주어가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큰 돈이 네, 큰 돈이 자유를 산다. 그것은 섞이지 않기 위해서다. 누구와 섞이지 않기, 무차별적으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냐면 보다 열악한 그런 자본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스라는 것이 우리가 대명사로 쓰일 때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복수의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great money를 우리가 부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그 돈이 좀 적은 사람들로 충분히 내용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도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1번. 1번이요? 1번. 네, suggestion. 지금 현재 1번에서, 정지훈 선생님? 1번에서 지금 저는 이 suggestion을 뭐뭐라고 하는 제안해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유도하는 그런 명사로 봤고, 그래서 여기 왔다가 might라기보다는 should로 가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봤는데, 5점에서 4점을 주도록 하고요. 출제율에 있어서 보통 이제 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들은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서 might를 쓰는 게 맞았냐 틀렸냐라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2점으로 주겠습니다. 네, 출제 빈도를 좀 높일게요. 4점으로. 예. 자, 두 번째에서 지금 이제 as to와 go so far as to 구문인데 요거는 이제 뭐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관용적 표현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도 이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고 뭐 강평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학생들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주 보지를 못했던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금 이제 가정법 문제네요. 뭐 일단 난이도와 출제율 모두 다 많이 출제율은 자주 나오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내용에 따라 가정법 공식을 정확하게 외운다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고 출제율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로
보겠습니다. 대표 도우스 문제도 역시 그 지시어의 문제인데 내용상 도우스가 사람들이라던가 이렇게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도 역시 높지 않고 출제는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와 도우스를 구별하는 문제는 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4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